안녕하십니까. 이번에 해볼 것은 은월 스피릿 세이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별로 어려운 거 아니니까. 저는 뭐 욕심 안 부리고 한 15,000 점씩만 딱 두 번 하고 있는데.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 기본적으로 맵을 크게 열어주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. 이렇게 열어줍니다.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뒤로 가는 거 앞으로 가는 걸 잘 이용하면은 쉽게 하실 수 있고, 로프 커넥터를 잘 이용하면은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. 뒷점프 이렇게 잘 눌러주시면은 금방 가죠. 쌍으로 싹싹, 오케이, 빠르죠. 싹싹, 한 번 더 싹싹, 오케이. 일단 여유롭게 잠깐 기다려줍니다. 어차피 뭐 최대 득점 할 것도 아니고 뭐 하루에 코인 좀만 얻으면 되는 거니까. 이런 식으로 뒷점프 샥샥샥샥, 오케이. 샥샥샥샥샥샥샥 기다려줍니다. 또 썩썩 뒤점프 샥, 오케이. 샥 잡아주시고, 저는 한 바퀴 딱 도는 형식을 좀 좋아해가지고 샥샥샥샥샥샥 샥샥 또 기다려주고요. 샥샥 이럴 때는 요거를 타서 넘어가주는 게 좋습니다. 샥샥샥샥샥 싹싹 또 기다려줘. 여기서 바로 내려가지고 이럴 때 당황하지 마시고 뒷점프를 이용해서 한번 딱 빠져주면서 들어가줍니다. 대강 아시겠죠? 이 정도만 합시다. 뭐 더해서 뭐하나. 감사합니다. 이게 바로 은월 스피릿 세이버였습니다. 결론은 뭐냐, 로프 커넥터와 싹싹을 잘 이용해라, 이렇게 되겠습니다. 나이스, 감사합니다.